올림푸스 OMD EM10은 상단에 두 개의 다이얼을 갖추고 있는 중급 이상의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 이외에도 터치 조작이나 멀티 셀렉터, 펑션 버튼 1, 2 등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OMD 시리즈의 프리미엄 성격에 걸맞는 좋은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 일단 먼저 상단의 두 개의 메인 다이얼은 만듦새가 우수하고 조작감도 상당히 딱딱 끊어지는 조작감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이외에도 펑션 버튼이나 펑션 버튼이 상단에 두 개가 제공되고 있고 동영상 녹화 버튼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일반적인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멀티 셀렉터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기종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개인 설정 메뉴에서 버튼 다이얼에 들어가게 되면 버튼 기능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펑션 버튼 1, 2, 동영상 녹화 버튼, 멀티 셀렉터의 경우 우측 버튼과 하단 버튼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멀티 셀렉터 자체를 다이렉트 기능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AF 측과점을 이용하는데 네개 방키 모두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렌즈 펑션, 렌즈 펑션 버튼을 제공하는 기능들을 마찬가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얼 기능의 촬영 모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다이얼의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를 예를 든다면 앞쪽 다이얼의 조리개, 뒤쪽 다이얼의 노출 보정을 설정할 수가 있고, 뒤쪽 다이얼의 플래시 노출 보정으로 반영이 가능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모드 역시 마찬가지로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앞뒤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메뉴나 재생 화면에서의 조작성도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이얼 방향까지도 변경을 할수 있는데요. 좌우 방향에 대해서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로서 조작 체계가 상당히 우수한 형태라고 판단이 됩니다.